아이폰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느낌. 손에서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아, 발이구나. 와, 진짜 일주일 만에 100km 테스트 완료.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신고 싶었던 것 같아. 와, 이 기술력 뭐지? 아디다스가 드디어 해냈다. 아, 그런데 이건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드디어 아디다스의 첫 광고입니다. 제가 유료 광고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이유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컨텐츠를 생산하는 마란티비,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구독자님들. 이 3자가 모두 좋은 일에 동참하는 개념을 만들고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아디다스도 마란티비와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디다스여도 광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100km를 달리면서 저만의 꼼꼼한 테스트 후 광고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박스에서 신발을 딱 꺼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승식을 해본 차가 있어요. 차에 큰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시승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차만큼은 꼭 경험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승을 해봤던 첫 번째 차,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차 문이 이렇게 열리고, 차 안으로 들어갈 때 뭔가 20, 30년 후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묘한 전율. 아, 그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아이폰을 만졌을 때그 느낌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딱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스마트한 디바이스를 받은 느낌? 실제 러닝화로서 퍼포먼스가 어떠할까가 궁금했던 거는 두 번째였고, 그냥 와, 한참 만져보고 눌러보고. 사실 요즘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4D 포워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디자인.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아디다스 러닝화에서 어떤 설렘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이 광고주님이 보실 텐데, 뭐 디자인은 개치니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아디다스 운동화 5켤레 신어봤던가? 그것도 뭐 디자인 때문에 샀던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좀 궁금했었을 때가 있었고, 또 아울렛에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샀던 아디다스 러닝화들은 제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제품들에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 못지않게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손이 가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얘는 박스에서 꺼냈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손이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크한 블랙 컬러에 네온 그린으로 포인트를 군데군데 줬습니다. 그리고 삼선 로고는 약간 빛을 받으면 다양한 컬러로 반짝이는 형태라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컬러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전반적인 디자인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3D 프린팅된 미드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런 미드솔의 질감과 격자형의 형태와 전반적인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디자인. 스마트해 보이고 유니크하다. 그래서 최근에 데일리화로도 자주 신고 있어요. 그만큼 편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착화감은 잠시 뒤에.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 뒤쪽 툭튀, 요만큼 튀어나왔죠.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형태의 미드솔이 이 4D 포워드의 전부라는 걸 100km를 달려보고 나서 느끼게 됐습니다. 디자인이 곧 기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드솔의 디자인과 기능을 설명하려면 우선 달리기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커니즘, 그러니까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저 문과예요. 별로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달리기는 상하 운동인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발을 내딛어서 지면에 닿는 순간 어떤 힘이 발생하나요? 그쵸? 제동력이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1차적인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과 발목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해서 다시 지면을 밀어내면서 나가죠. 결국 달리기는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운동인데, 바로 아디다스는 이 과정에 온 기술력을 집중을 했다고 봐요. 미드솔의 주 소재를 3D로 프린팅해서 촘촘하게 연결한 구조로서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발생하는 제동력, 즉 수직적인 압력을 순간적으로 수평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기술, 그 수평의 추진력으로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아, 박스 안에 이렇게 미드솔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형을 넣어 놨더라고요. 손바닥으로 꽉 눌러보면 느껴집니다. 수직적 힘을 가하면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메커니즘.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속도를 낼 때와 편안한 조깅을 할 때 두 가지 경우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 신발을 신고 속도를 좀 내보면 느껴지는 게, 아, 그 에스컬레이터인데 평평한 거, 아, 무빙워크. 그 무빙워크에 가만히 서 있을 때랑 걸어갈 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위에서 빠르게 걸었을 때의 그 느낌이죠. 내가 힘은 걷는 속도만큼 줬는데 실제 속도는 달리는 속도만큼 빨리 밀어주잖아요. 뭐 조금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그 느낌에 가깝다라고 느껴졌어요. 달리기의 본질이 뭐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도를 내기 위해 쓰는 힘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자, 다음은 편안한 조깅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6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이 신발을 신고 60km 서울에서 양평까지 조깅 속도로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촬영도 하다 보니까 거의 9시간 30분 동안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발이나 무릎에 데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발목이 살짝 부담이 있었는데 60km 달렸잖아.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 4D 포워드가 꼭 숙련된 러너가 아니어도 초보 러너분들에게도 무리 없이 잘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착화감이 너무 좋습니다. 양말을 신는 느낌이에요. 이 가피가 프라임 니트라고 아디다스가 단연간 축적한 데이터로 설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피와 4D 포워드 미드솔의 조화를 신경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앞으로 쭉쭉 나아가려는 이 미드솔의 특성상 발이 안쪽에서 앞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발가락과 발등이 지속적으로 이 가피에 마찰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프라임 니트는 충분히 유연하면서도 쾌적한 착용감을 줍니다. 그렇게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제가 데일리화로도 계속 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혀가 일체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등이 좀 높지 않거나 또 칼발인 분들한테는 약간 신발이 느슨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 자체도 약간 여유 있게 나오고 이 가피의 유연성이 높다 보니까 난 발볼이 넓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되고, 일반적인 발이나 칼발인 분들은 반치수 다운해서 신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마지막으로 신어보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이 아웃솔입니다. 뭔가 최근 러닝화 아웃솔의 트렌드의 경우에는 뭔가 선이 굵고 또는 큼지막한 패드들로 되어 있어서 뭔가 견고함과 접지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거의 뭐 플랫하고 또 고무 패드들도 굉장히 작고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접지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잘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때 60km 달린 날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미끄러지거나 불안정하다라고 느껴본 적 없었고, 또 다른 비가 오는 날 약간 속도를 높여서 달려보기도 했는데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 속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테스트 때문에 해본 것 뿐이고요. 그런데 아웃솔의 내구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고무 패드가 작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닳지 않을까? 물론 제가 100km를 달린 지금 보시기에 멀쩡하죠? 뒷부분이 약간 닳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km 이상 무난하게 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내구성 중에서는 이 미드솔 내구성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숭숭 뚫려 있으니까 한번 무너지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생명을 다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km 이상 달려본 결과 최근에 그 어떤 미드솔들보다 견고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엔 미드솔들이 다 대부분 지우개니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정말 견고합니다. 잠시 러닝화가 아닌 테크 리뷰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차원이 다른 질주를 내세우며 탄생한 러닝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정화 그리고 데일리화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걷고 달리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봐!